안녕하세요, 조셉입니다. 자, 오늘은 로맨스는 별책부록에 이중성 머리하는 법을 들고 왔어요. 머리 길이까지 완벽하게 똑같을 필요는 없고 차라리 비율을 보세요. 제가 추구하는 바는 머리 길이는 다르지만 비슷해 보일 하나의 방법을 적용해서 느낌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샴푸를 하고 메이크업을 하는 동안에 머리가 많이 말랐어요. 먼저 옆머리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튜토리얼을 보셨으면 아실 테지만 옆머리부터 눌러줘요. 다운핏이라고 옆머리를 눌러주는 제품인데 요거를 쓰고 나머지 윗머리를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펌 하면 되지 않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다운펌 이게 가격이 싸질 않아요. 그래서 셀프로 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상당히 귀찮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다운펌이 화학작용이라 머리가 많이 상해 있으면 녹기도 엄청 녹습니다. 그래서 다운핏을 사용해봤는데 USB로 충전해놓으면 따뜻해져 있어서 열로 머리를 누르는 본질을 꿰뚫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여성분들 앞머리 고데기로 많이 쓰시는 미니 고데기로 극중 이종석의 스핀 스왈로펌 스타일을 연출해줄 거예요. 그리고 옆머리를 한 번 더 눌러줄게요. 아까 다운핏으로 눌렀는데 또 쓰죠? 제가 옆머리가 안 뜨는 줄 아시는데 저도 뜨는 옆머리라 한 번 더 눌러줬어요. 너무 잘 눌린 게 신기하기도 하고 어차피 스핀 스왈로펌을 연출하면 자국 나는 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윗머리까지 포함해서 같이 눌러줘봤어요. 먼저 윗머리를 갈라놓고 앞머리부터 볼륨을 줍니다. 이때 앞머리는 스핀 스왈로펌처럼 꼬불꼬불하게 만드는 건 아니고 C컬 볼륨으로 앞머리는 자연스럽게 볼륨을 줬어요. 정수리 부근 윗머리부터 스핀 스왈로펌 느낌을 고데기로 해줄 거예요. 스핀 스왈로펌 우리 남자들에게는 여전히 워너비 아닙니까? 머리에 볼륨을 주기도 아주 좋고 스핀 스왈로 느낌을 연출해보는 것도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머리를 소량으로만 잡고 진행해주세요. 소량으로 잡은 머리를 고데기로 안쪽으로 먼저 꺾어주고 그 다음 바깥쪽으로 꺾어주고 왔다 갔다 꺾어주며 쭉 내려가주세요. 이종성 머리는 컬이 두껍지 않아서 이렇게 얇은 고데기가 아주 유용했어요. 윗머리 컬을 다 줄 때까지만 다운핏을 착용해 주시고 나머지 머리도 컬을 줍니다. 이 정도만 하고 나가셔도 스핀 스왈로펌, 섀도우 펌 중간의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하셔도 돼요. 여기서 끝내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올림머리 스타일을 이어서 해볼게요. 이렇게 볼륨을 띄워놨기 때문에 아주 색다른 느낌이 나오겠죠? 일단 눈 앞머리를 기준으로 가르마를 타주세요. 이게 7:3, 8:2 비율이 아니라 6:4 비율이기 때문에 눈 앞머리를 기준으로 가르마를 타주세요. 가르마 쪽 머리를 다시 드라이로 볼륨을 줄게요. 볼륨은 가르마 쪽 위주로 옆머리는 뒤쪽으로 한 번씩 쓸어줍니다. 다시 고데기를 꺼내죠. 옆머리는 자연스럽게 뒤로 흐르는 S컬을 만들어줄 건데 자 여기서 저한텐 굉장한 꿀팁인데 제 고데기 잡은 손 방향 보시면 손을 뒤쪽으로 두고 고데기를 뒤쪽에서 앞쪽으로 향하게 잡고 있죠. 저 방향으로 잡아서 옆머리를 안쪽으로 말아봐주세요. 그러면 마법이 펼쳐집니다. 저처럼 머리 양을 많이 잡으면 티가 덜 날 텐데 여러분들께서도 적당량을 잡고 도전해보세요. 마법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아까 드라이로 가르마 쪽 볼륨을 띄워줬듯이 고데기로도 볼륨을 줍니다. 머릿결의 반대 방향으로 큰 C컬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그동안 헤어스타일링 제품 없이 꽤 많은 컨텐츠를 찍어왔는데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스타일링 제품을 마련해봤습니다. 부담 없이 쓰기 좋고 VT 브랜드에 대한 신뢰감 플러스 괜찮은 가격이라 선택해보았답니다. 손가락 한마디 정도만 덜어서 손바닥으로 잘 녹여서 전체적으로 머리를 털면서 발라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잘 발라주고 포마드로 머리 모양을 잡아줬다면 이제 고정해주는 과정을 가져봤어요. 연예인 대기실 영상들 보면 진짜 정말 많이 보이는 스프레이를 써봤어요. 이게 뭐라고 저는 이제 써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사용해보니까 이건 딱딱하게 굳지 않고 고정이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스프레이를 쫙 뿌려주고 스타일링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종석 헤어스타일링은 완성입니다. 막상 완성하고 나니 굉장히 흔하게 많은 남자분들께서 스타일링했던 머리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느낌이 완전 신선했어요. 그래서 아, 많은 분들이 좋아할만 하구나 느껴지더라고요. TVN 로맨스는 별책부로 이종석 머리하는 법 스핀 스왈로 펌 연출하는 법은 여기까지였고요. 자,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에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댓글 정말 제가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을 얻고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